에싱찬 시도였는데 막아서는 주베르프입니다. 아, 주베르프 선수의 백핸드 슬라이스 어프로치가 정말 완벽했습니다. 네. 백핸드 베이스라인을 넘어가는 존 밀맨. 이렇게 이 긴 랠리가 마감이 되네요. 결국은 누구 한 명의 실수가 나와야 랠리는 마감이 됩니다. 즈베레프가 한 번 더 브레이크를 해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턴이 주효했습니다. 존 밀맨. 이번엔 꼼짝도 하지 못하고 당했군요. 서브에이스입니다. 즈베레프. 이렇게 본인 게임 지켜내는 알렉산더 즈베레프 3-1로 드디어 게임 스코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백핸드 이번에도 코스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즈베레프. 포핸드로 찍어 누르듯이 만들어내는 포인트. 이번에도 길게 이어졌던 장면이었습니다. 포핸드 크로스샷으로 스베레프가 듀스로 경기를 끌고 갑니다. 들어갔어요. 라인적으로 가까이 붙였던 존 밀맨입니다. 이렇게 존 밀맨이 본인의 게임은 지켜냅니다. 4-3의 게임 스코어. 강하게 마무리 짓는 포인트, 서틀러. 앞으로 대쉬를 했던 존 밀맨이었고요. 그 전에 백핸드 다운 더 라인이 이번에는 먹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서브에이스로 1세트를 마감짓는 즈베레프입니다. 6대4의 게임 스코어로 1세트를 따내고 있습니다. 또 조단 톰슨 선수, 예. 제임스 더그워스 선수 굉장히 많습니다. 아, 완벽합니다. 이거를 또 던져냅니다. 존 밀맨입니다. 백핸드 크로스코트 샷이 조금은 멀리 나갔던 존 밀맨입니다. 30홀. JM 존 밀맨을 응원하고 있는 호주의 관중입니다. 와! 강렬하게 포인트 만들어냅니다. 즈베레프. 브레이크 포인트. 이렇게 2세트의 첫 브레이크 즈베레프 쪽에서 해냈습니다. 좋아요. 패싱샷 존 밀맨. 한 번 더 서브에이스죠. 방향을 완전히 속였던 즈베레프. 포핸드 크로스 코트 샷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40-15. 크게 벗어났습니다. 자, 한 번 더 더블 포인트. 두 번째 서브에서 토스의 높이, 토스의 위치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세컨 서브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고 있는 알렉산더 즈베레프인데. 공략법을 바꿔봤어요 즈베레프. 그리고 그 공략이 먹혔습니다. 지금도 존 밀만 선수가 상대방 발 밑에 정확히 떨어뜨렸거든요. 여기선데요. 와, 바운드 되고 네트 쪽으로 오는 거 보세요. 그리고 빨래처럼 널렸던 존 밀만 여기서 돌아 들어오고. 정말 여유가 없었다면 이런 하프 발리는 보여주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백핸드가 네트에 걸립니다. 5대3의 게임 스코어 2세트입니다. 아, 좋아요. 포핸드로 마감 짓는 2세트였습니다. 즈베레프가 2세트도 6대4로 따냅니다. 세트 스코어 2대0입니다. 러브 견뎌내지 못하는 밀맨. 포핸드 크로스 코트 샷 대결에서 즈베레프가 승리합니다. 강한 포핸드 위너. 한 번 더 브레이크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즈베레프.
백핸드에서의 아쉬움입니다. 아, 이번엔 백핸드로 다운 더 라인 위너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서브 에이스로 시작을 합니다. 백핸드 드롭샷이었는데요. 살짝 아쉬움이 있었던 조베레프. 이번엔 또 어린아이가. 아, 전민만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번 포인트 끝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예. 세컨 서브였거든요. 아, 사실 토스를 올렸을 때 세컨 서브에 토스를 올렸을 때 어떠한 방해가 있다면 아, 첫 서브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존밀만 선수가 아, 지베레프 선수에게 너 첫 서브 넣을래? 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정말 예. 여유고 인격이네요. 맞습니다. 예. 이러니 안주할 수가 없죠. 백핸드 리턴이 멀찌감치 벗어납니다. 아, 백핸드 다운 더 라인이에요. 들어갔어요. 이렇게 경기가 마감됩니다. 알렉산더 즈베레프가 3-0의 세트 스코어로 3라운드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아, 지베레프 선수가 뭐 오늘 완벽한 경기력, 뭐 세컨 서브가 약간 불안함은 보였지만 첫 서브에서 정말 완벽한 아, 첫 서브를 보여줬고 예.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도 정말 아, 한 템포 빨리 치는 아, 그런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보여주면서 3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